시중시 특징주 빅6 플러스는 메이시스, 쇼피파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급락세로 시작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4% 상승했고요. S&P 500은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5% 하락 마감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6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05%, 유틸리티가 0.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0.4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IT가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중에는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우려로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컸었는데요. 이후 이에 따른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가 9.63%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메르선 오일이 9.4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보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호텔 리조트 업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사무용 공간 전문 리츠인 보스턴 프로버티스, 창고 전문 리츠인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항공운송 업체인 엘래스카 에어그룹,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레이도스 홀딩스가 9.9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재 복합기업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이동통신 인프라 리츠인 SBA 커뮤니케이션즈, 위성방송 업체인 DC 네트워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턴 라이프락,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F5 네트워크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0.11%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3% 하락했고 아마존.com은 0.43%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0.29% 상승했는데요. 인텔과 클라우드 기반의 5G 출시를 위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오늘 2.12% 상승했는데요. 애틀랜틱 증권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에 따른 타격이 이미 동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성장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345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늦게 호주에서 뉴스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복원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오늘 테슬라는 2.19% 하락 마감했는데요.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장 초반에 13% 넘게 하락했다가 다시 $700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이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워크호스 그룹이 47.46% 급락했고 퀀텀스케이프가 14.3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협력을 발표했던 카누가
10% 넘게 하락했고요. 특히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서 합병이 결정된 CCIV가 오늘 38.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37%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33%, 아마존닷컴 0.23%, 알파벳 0.25%, 그리고 페이스북이 0.43%, 각각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2.31% 상승하면서 71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는 오늘 9.6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EC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했고 EPS는 24.6%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와 함께 동종업체인 메르소 노일 역시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9.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마렉스 에너지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정부 특화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레이도스 홀딩스는 오늘 9.9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DOS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지만 전망치를 하회했고 EPS는 7.9%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가 전망치 대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에 두 건의 대형 M&A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우려감에 오늘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펠로엘토 네트워크스도 1.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도스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0.52%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3.9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한 글자 M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고 EPS는 62.3%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24.5%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홈디포는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영향으로 오늘 3.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이시스는 장마감 후에 0.38% 소폭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쇼피파이가 오늘 5.8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HOP이고요. 주당 1,315달러에 118만 주의 증자를 통한 1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요 주당 1,315달러는 전일 주가 대비 5%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6%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극장 체인 업체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오늘 17.5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MC이고요. 뉴욕시에서 제한적으로 영화관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15% 상승한 데 이어 오늘 17% 넘게 상승하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모건 스탠리가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업종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윈 리조트가 7.68%,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4.9%, 엘래스카 에어라인스가 4.58%,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4.43%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2.34%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2.72%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7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3억 6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말레로 16.2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세계 3대 철광석 회사입니다. 그 주요 섹터 및 업종 중에서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iShare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GF이고요. 1.79%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77개의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7년 12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29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넥스테라 에너지로 5.07%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의 생산업체 중에서 변동성이 컸던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네크 벡터스 레어 어스 스트레티직 메탈스 ETF 티컨 알파벳 네 글자 REMX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1개의 희토류 및 전략금속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늘 4.066% 하락했는데요. 2010년 10월 베네크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제지양 후화유 코발트, 중국의 저장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인데요. 중국 대표 코발트 정제 회사입니다. 9.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GF와 그리고 REMX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